안녕하세요. DAU 먼저 단어부터 쭉 확인하고 나서 문장하겠습니다.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배웠고. 귤, 양파, 당근, 콩, 다음에 버섯도 배웠고, 마늘도 배웠고, 배웠고, 콩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까요? How. H-O-W. Okay, 그래서? For. F-O-U-R. 그렇죠. Ten. T-E-N. 그렇죠. Potato. Potato. P-T. 포를 만들어야죠, 포. 그 다음? P-O-T-A-T. 그렇죠. 포테이토가 아니야. 포테이토. 계속해서. 7. S-E-Y-V-E-N. 그렇죠. 지금 글자를 막 헷갈리고 있으네. 다음. Onion. O-N-I-O-N. 그렇죠. Carrot. C-A 그렇지. R-O-T 그렇지. Ten. Bean. Bean. P-E-A-N 그렇지. 그럼 Mushroom. M-U-S-H-R-O-N 그렇지. Many. M A N Y. 그렇지. How many 하면 되고요. 얘는 하기 전에 딴 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포테이토, 어니언, 캐럿, 빈, 머쉬룸에다가 표시를 했네요.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표시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일단 전부 다 무슨 씨입니까? 하다씨. 전부 다 이름 씨죠. 누구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씨죠. 네. 무엇, 감자, 양파, 당근, 콩, 버섯. 그리고 이름 씨고 셀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버섯이 하나 있으면 a mushroom 하겠지만 둘 이상 있으면 mushrooms, beans, carrots, onions.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죠. potatoes. s나 es를 붙여서 둘 이상임을 표시하는 이름씨들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콩은 뭐죠? How many? 아이고, how many? beans 라고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혜리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되죠. 그때 시험 문제 이거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학교 선생님들이 하세요. 네. 반드시 메뉴 뒤에는 여럿의 형태가 와야 됩니다. 콩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몇 개나 있나요? How many carrots? How many carrots? 2에다 S 꼭 붙여서 carrots. How many carrots? 그 다음? There. 그렇죠. Are there. Are there는 뭐뭐들이 있니? 라는 뜻이고 There are는 거꾸로 There are 묻는 느낌이 들죠. Are there 말고 There are는 뭐뭐들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당근 몇 개나 있나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그렇죠.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라고 물었더니 세 개 있으니까 There are three. Three 뒤에 생략된 말은 There are three carrots가 생략된 거예요. 네.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How
How many carrots? Are there? 그렇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개수를 묻고 싶을 때는 how many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오면 됩니다. How many carrots? 그 다음에 are there, 있니, there are,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버섯 몇 개나 있나요? How many mushrooms? 그렇지.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Are there? 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There are five. There are five. Mushrooms. 그렇죠. Mushroom도 그냥 쓰면 안 되고 다섯 개나 있는데 여럿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There are fiv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그렇죠.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뒤에 여럿에 형태로 S나 ES 붙여서 오면 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자가 몇 개나 있나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그렇죠. Potato 쓸 때는 저 Potato란 단어는 여기까지인데 ES를 붙인다는 것도 뭐 나중에 익혀둬야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아홉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nine potatoes. There are nine.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오, 여기 쌤이 바빠가지고 손으로 받을 시간이 없어. 다른 친구들은 자동으로 올려주세요. 네, 아, 고개 올려주세요. Very. 안 돼요? 어, 아니 좀 이따 부를게. 하고 계세요. 고개 올려주시고요. 어, 고개 어. Potatoes. 하고.